여러분,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죠. 모두 모두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놀러 갈 계획 세우셨나요? 저도 어디 가면 좋을지 고민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동네 있지 않나요? 명동이요, 명동. 근데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하면 명동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명동이라는 이름은 명래방이라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여기가 원래는 벼슬 없는 평범한 선비들이 사는 곳이었는데요. 조선 말부터는 일본인들이 모여들면서 금융,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울 중구의 명동 1, 2가, 회현동 1, 2가, 충무로가, 을지로가 등등을 합친 이만큼을 명동이라고 부르는데요. 0.9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지만 은행이랑 백화점 상권이 엄청나게 밀집돼 있죠. 조상제한서라고 하는 옛날 5대 은행 본점이 다 여기 있었고요. 여의도에 있는 증권거래소도 예전에는 여기 있었거든요. 모든 돈은 명동으로 모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융의 중심지인 동시에 검은 돈도 많이 모였다네요.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도 명동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미쓰코시를 시작으로 조지아 백화점, 미나카이 백화점 등이 들어섰고요. 이게 나중에 신세계, 미도파, 롯데 등으로 바뀌면서 명동 백화점 역사가 굳어졌죠. 백화점 외관 지금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깜깜하고 조용했던 옛날 밤거리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연말 느낌 나는 조명,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로 분장한 직원 등 이 추억 때문인지 명동하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동은 우리나라 청년 문화를 꽃피운 곳이기도 해요. 한국전쟁 이후 명동에 가장 많은 거 다방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의 아지트였죠. 그냥 차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요. 시 낭송회, 문학 토론회, 전시회를 다방에서 열기도 했대요. 지금은 홍대나 대학로로 옮겨간 연극 영화인들도 예전에는 명동 다방이 주 무대였고요.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세시봉처럼 음악 다방에서 당대 최고의 가수가 탄생하는 일도 있었죠. 청년들의 낭만이 살아있었던 최고의 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명동은 부당한 권력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민주화의 성지가 됩니다. 명동 한복판에 있는 명동성당 아시죠? 이곳의 성직자들은 사회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어요. 김대중, 윤보선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일도 명동성당에서 있었고요. 87년에는 김승우 신부가 미사 도중,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정권에 의해 은폐 조작됐다고 폭로해서 6월 민주항쟁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후 벌어진 항쟁에서도 사제들은 경찰에 쫓겨서 성당으로 피신한 시위대를 보호했어요. 명동성당에서의 일은 민주주의 역사를 앞당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동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와도 가까운 뜻깊은 역사를 가진 곳이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명동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땅값이 제일 비싼 곳, 비싼 임대료, 한국 사람들은 안 가는데 외국인 관광객들만 엄청 많은 그런 곳? 이런 이미지 때문인지 요즘 명동은 우리나라 최고 상권이라는 수식어와 맞지 않게 손님이 줄었고요. 문 닫는 상가도 많아졌다고 해요. 알고 보면 우리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나름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명동 고유의 가치를 영영 잊어버린다면 좀 아쉽겠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명동에서 뜻깊게 어떨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목요일에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 호호호호!